방구 범인은 누구인가? 나 방귀 소리를 내었어. 안녕. 오늘은 삼계탕을 먹어볼 거예요. 자, 그럼 먹어볼까요? 지금 이 닭이 이러고 있어. 이제 먹어볼까? 난 장갑을 끼고 먹게. 난 속옷을 끼고. 수술을 시작하자. 뜬뜬 뜨르릉. 저작권 때문에. 하나는 반대. 저 반대로 할 거네. 수술을 시작하자. 나나 눈 써보자. 얘는 눈이 없는데. 짜잔. 아 아프다. 이렇게. 아 맞다. 잠깐만. 아이 사람의 눈은. 저 사람의 눈은. 짜잔 파프리카. 자 일단은. 물르시죠 파프리카. 이 국물에 간을 맞춰야 돼. 아 일단 먹어볼까 그냥. 무슨 맛이? 왜 안 움직여? 방구 꼈잖아? 너 또 방구 꼈어? 방구 범인은 누구인가?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어? 언니가 했어? 나 안 했어. 삼촌이 했어. 그래 맞아. 다시 수술을 해야겠네. 아 서연이는 파프리카를 그냥 먹네. 나도 그냥 먹어. 응? 이거 왜 안 돼? 뭐가? 아 반대로 꼈구나. 아 닭다리 아주 자꾸 뜯어 먹어야지. 역시 닭다리는 자꾸 뜯어 먹어야지. 얘 젓가락으로 안 먹어? 나 손으로 먹을 거야. 그래? 야 삼계탕은 손으로 발라 먹는 거야. 넌 가서 순대나 발라 먹어. 이 냄새가 심하군요. 먹어요. 아 이 냄새. 아 제가요 이 뼈다구를 입으로 살을 빼서 발라 먹어보세요. 뼈를 발라 먹을 거예요. 고돌이뼈. 이거 맛이 어때? 맛있다. 이서? 이거 닭맛이야. 닭이 닭맛이지. 냄새 왜 이래? 나는 냄새. 닭이 나는 냄새? 맛은 국 냄새. 아, 국 냄새. 맛은 국 냄새. 언니, 언니가 노랑색을 보니까 이. 너 바보 같아. 야! 김치야? 김치야? 아니, 없어. 뭐? 아니, 나 한번 넣어. 넣어볼까? 먹어볼까? 나 뜯어줄까? 닭다리? 응. 아, 그거 아닌. 자. 와, 다 먹었다! 신이시오! 서연이 벌써 하나 했네? 아, 뜨고. 아이, 아차! 아차! 고돌이뼈. 닭이 왜 고돌이야? 고돌이? 이게 뭐야? 자, 파프리카는 숟가락도 돼요. 숟가락이 빠졌네. 어떡해. 숟가락이 빠졌지. 숟가락을 젓가락으로 먹네. 어우, 맛있어. 야, 방귀 좀 도망쳐.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어? 남겼어. 맨날 방귀만 껴. 아, 밥 먹고. 어. 머리 먹고 있는데? 밥. 역시 삼계탕의 마무리는? 밥이지. 띵동. 나 국도 놔줘! 띵동을 왜 해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저거 먹어. 왜 컵밖에 없어?
자, 이제 밥을 말아볼 거예요. 이젠 너도 듣자. 왜? 내가 이거 떼보겠습니다. 밥 뚜껑이 있죠? 야, 그걸 누가 먹다냐? 내가. 한 손으로?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인데. 찰찰찰찰. 찰찰찰찰. 아니! 나 좋은 맛이어야지. 왜 이래? 야! 왜? 야, 너 가만히 좀 있어. 엄매야. 엄매야. 왜 이래? 이거 그냥. 아니, 좀 나와봐. 김치가 엄매야, 엄매. 엄매. 오메. 야, 방금. 아, 방금. 누구야? 나 아니야, 얘야. 언니. 너야.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어? 언니요. 얘야. 얘가 방귀 많이 끼고. 오늘도 많이 멀어지니까 방귀도 많이 끼잖아. 그거 내 숟가락인데? 아, 뜨거.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어? 안 했어. 아, 냄새! 내 말이야, 내 말. 어, 냄새! 아, 냄새! 이 소리 방귀는 그 말이야! 아, 언니 방귀는 아삭차! 아, 언니 방귀는 왜? 아, 먹는데 뭐 하는 거야? 방귀 범인은 누구인가?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어?